얼마 전 국산 경전투기 FA-50의 수출길에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제대로 날 수도 없을 것 같던 경쟁 기종 T-7A가 초도 비행을 어떻게든 마치고 미 공군의 양산 1호기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T-7A 레드호크가 개발되면서 보여준 문제점들은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T-7A 사업이 휘청되는 보잉에게 마지막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까지 내다봤죠. 그런데 무슨 마술을 부린 것인지 T-7A가 그 많은 결함을 다 해결하고 미군의 첫 납품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술력을 보잉이 감춰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경우 FA-50으로 추후 미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사업을 노리고 있던 한국에게는 이만한 악재가 없습니다. 미국도 파리 안쪽으로 굽는지라 T-7A에 남은 결함이 없다면 이쪽을 고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7A가 걸어온 길은 꽤나 험했습니다. 원래는 2022년 개발이 완료되어 올해부터는 양산이 시작되었어야 했습니다. 내년에는 IOC를 획득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일정조차도 미공군의 성에 차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스케줄로 소화하더라도 4년 이상의 훈련 공백이 생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정마저 보잉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잉은 디지털 전체 모형 제작,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3D 프린팅, 3차원 CAD, 컴퓨터 형상관리 등 컴퓨터 기술을 대량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시도했습니다. 풍동실험이나 시제기 제작을 줄이면서 1차 설계 성공률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서 예산 소요와 개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T-7A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속 기동시 기체가 덜덜 떨리는 윙락 현상에 사출 좌석의 결함으로 귀중한 파일럿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항공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기초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결국 첫 시제기가 테스트 비행을 했던 2019년으로부터 4년이나 지난 올해 겨우 양산 1호기가 미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인도 직전이었던 지난 7월 보잉 측에서는 양산 1호기의 비행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미 보잉의 속임수를 눈치챘습니다. 보잉은 T-7A의 주요한 결함 요소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출 좌석의 결함은 비교적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하나 윙락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윙락은 항공기의 형상 자체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결함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항공기 개발이라면 윙락이 발생하지 않게끔 형상을 갈아치워야만 해결이 되죠. 그래도 형상만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끝낼 수 있는 만큼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풍동실험을 건너뛴 T-7A라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죠. T-7A는 윙락이 생기는 형상대로 그냥 세부 설계를 하고 실물까지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윙락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전면 재설계라는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잉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윙락을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어찌됐건 T-7A 개발은 그대로 진행됐죠. 그리고 보잉이 공개한 영상. 여기서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보잉의 주장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보잉이 공개한 영상에서 T-7A는 안정적인 이륙과 착륙, 공중에서의 반전 기동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간단한 급상승 기동은 볼 수 없었죠. 전문가들이 보잉의 주장에 대해 의심하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보잉이 말한 소프트웨어 수정이라는 것이 그냥 윙락이 발생하는 조건으로의 기동 자체를 막아놓는 식이란 것입니다. T-7A의 윙락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발생 조건은 받음각 25도였습니다. 즉 기술을 올려서 날개가 25도 각도로 바람을 맞게 되면 윙락 현상이 발생해 실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방지한답시고 보잉이 한 조치는 바로 조종 소프트웨어 센서 모듈에 제한을 걸어서 피치업 기동 시 기술을 25도 이상 올릴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날개의 플랩 등 직접적으로 자세를 제어하는 구동계의 액추에이터에도 받음각 25도 이상으로 기동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리미트를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공개한 영상에서도 T-7A는 비교적 얌전한 기동만 선보였고 이륙할 때조차도 25도 미만에 완만한 각도로밖에 기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걸 두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심합니다. 문제를 덮어두고 못 본 척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겠죠. 결국 T-7A는 보잉의 미봉책 때문에 태생적으로 기동성을 포함한 비행 특성이 몹시 열악한 항공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보잉이 이렇게 해서라도 T-7A를 하늘에 띄워야 했을 정도로 절박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미봉책에는 한계도 빨리 찾아오는 법. 기동 성능을 대놓고 깎아먹은 상태로는 공군의 고등훈련기 임무를 소화할 만한 성능이 되질 못했습니다.
T-7A로 고등 훈련을 마친 공군 파일럿들이 전환하는 기종은 주로 F-16과 F-35. 둘 다 기동성으로라면 한 손에 꼽는 수준입니다. 이런 기종의 훈련에 쓰기에는 바듬각 25도를 못 버티는 T-7A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군에서 채용하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T-7A는 원래 계획대로 완벽한 성능으로 만들어졌었어도 해군 항공모함에서 쓰기에는 불리했습니다. 엔진 출력이 애매해서 단거리 이착륙 STOL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듬각 제한 조치가 또 발목을 잡습니다. 이륙할 때조차 바듬각을 높일 수가 없으니 단거리 이착륙이 거의 불가능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니저러니 T-7A는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에 사면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군은 더 이상 보잉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TX 프로그램으로 계약한 분량만 구매하고 추후 따라오는 도입 사업에서는 T-7A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T-7A의 첫 양산기가 미 공군에 인도되었음에도 기대의 목소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미 공군도 T-7A가 제대로 납기를 지키지 못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훈련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7A가 공군 훈련에 적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자 이대어 사업을 아예 별개의 도입 사업으로 키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ATT 사업인데요. 고기동 훈련이 불가능한 T-7A로는 고등 조종 훈련만을 소화하고 본격적인 전술 기동을 가르치는 과정을 신설해버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고등 전술 훈련기, 다른 이름으로는 전술 입문기를 ATT 사업을 통해 별도로 구매하기로 했죠. 그리고 여기에 훈련용 가상 적기 임무까지 맡길 수 있는 기체를 찾고 있습니다. 최소 100대, 최대 400대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성장한 ATT 사업은 그 탄생 배경만 봐도 알 수 있듯이 T-7A를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현재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가장 기대받는 기종은 다름 아닌 한국의 FA-50이죠. 원래 FA-50은 T-7A에 패배했던 TX 프로그램에서도 승산이 충분했습니다. T-7A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미국이 망하기 직전에 보잉을 살려내보려고 팔을 안으로 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잉은 무슨 배짱인지 대당 도입 비용을 경쟁 기종의 절반으로 부르는 도박을 벌였는데 미 공군 측에서도 솔직히 이런 허풍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날려먹자 빠르게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카이는 ATT 사업에 FA-50의 파생형인 TF-50을 제안했고 T-7A의 상황이 이런 만큼 이번에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7A가 한계를 드러낸 기동 성능의 측면에서 FA-50은 이미 수준을 증명하고 있죠. 흔히 FA-50의 성능은 F-16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기동성을 기준으로 책정한 수치로 특정 속도에서의 지속 선회율이 F-16의 80% 수준, 가속력과 상승률은 F-16의 분당 5만 피트의 70% 수준인 분당 3만 6천 피트입니다. 훈련기나 경전투기 수준인데도 제공전투기에 버금가는 기동 성능을 갖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T-7A가 끝내 극복할 수 없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제한으로 억누른 바듬각 문제에서도 FA-50은 우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FA-50은 이미 비행실험에서 적어도 저속 상황에서 바듬각 30도, 고고도 고속 상황에서 바듬각 50도까지 기록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거리 이륙 상황에서도 FA-50이 T-7A보다 나으며 고속 전술 기동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보더라도 두 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잉이 T-7A 사업의 파행으로 손실한 금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 회생시키려고 억지로 쥐어준 사업마저 이들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망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1분기까지 보잉이 T-7A 사업으로 손실한 금액은 1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로는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바로 그 뒤 2분기 손실액은 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보잉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잉이 망치고 있는 사업은 심지어 T-7A 말고도 몇 가지나 더 있는 상황이라 어쩌면 머지않아서 보잉의 군용기 사업 혹은 보잉이라는 회사 그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르죠. 반면 FA-50의 전망이 밝은 한국은 파급효과 340조의 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ATT 사업을 따내기만 한다면 그 뒤로 훈련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미 해군의 UJTS 프로그램 역시 손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덤으로 함재형 FA-50도 개발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기 도입 사례를 따라가는 다른 국가들의 수요도 거의 독점할 수 있는데요. 호주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과 거의 동일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호주 공군은 미군의 사례를 따라서 고등 훈련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FA-52 만약 ATT 사업을 필두로 한 미군의 도입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적어도 네 자릿수에 달하는 수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 세계 방산 점유율 5%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조사인 카이에서도 이 사업이 최소 40년짜리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산업 파급 효과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3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미 공군의 시험대 위에 오른 T-7A. 그 결과는 한국의 천문학적인 이득으로 돌아올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인데요. 어쩌나 잘 만든 무기 하나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이 되어주는지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